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안녕하세요. 이 해변에 수북히 쌓여 있는 고운 모래 속에 숨어 있는 저 바다 안에와 저 하늘 위에 숨어 계시는 은하계 태양계의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구촌의 대한민국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2020년 7월의 말일, 예, 30일, 8월 1일 되는 주간입니다. 아, 여기 이렇게 보이는 곳은 서해 바다의 하나의 해변인데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요. 저희 충남 천수만 해안도로에 있는, 예, 홍성, 그 다음에 서산, 이쪽 방면에 해변입니다. 해안입니다. 서해바다이죠. 이쪽 서해바다에 국리항, 천수만 도로를 타라서 홍성의 국리항을 거쳐가지고서 굴이 많이 나오는 천부까지 이어지는, 예,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해안 관광도로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쪽에 보니까 뭔가 지금 수상한 낌새가 보이고 있는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이 해변에 상당히 많은 모래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쭉 저기까지 지금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요. 혹시 이것도 홍성군에서 또 뭔가 수상한 인공 해수욕장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쪽에 이제 천수만 바다에 이제 많은 저기 섬들이 보이는데요. 저쪽에가 죽동과 외동과 하는 거기, 그게 있어요. 뭐냐면, 예, 거기 섬이 있는데, 홍성에서 가장 큰 이제 섬인데요. 거기까지, 뭔가 이 짚라인 같은 거 이렇게 쭉 타고 가는 짚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만든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었는데, 예, 혹시 여기가 이제 그런 해변이 되면서 그런 저기 외도선까지 가는 그 짚라인 선착장이 되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저희 서해바다에 새로운 또 볼거리라든지 새로운 사건 소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 지금 담아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남당항입니다. 남당항이고요. 남당항에서 또 이렇게 목걸이촌, 맛집촌을 지나서 쭉 가면 이제 천북이 나오죠. 천북에서 이제 계속 가면, 예, 보령시 오천항까지 가는 거죠. 오천항에서 또 쭉 내려가면, 예, 대천 해수욕장이 나오는 그런 서해바다 해변길입니다. 이제 앞으로 운영자는 이제 이곳에 이제 여기 자전거도로나 이제 일반 차로로 해서 이제 바닷가 갈 때 이쪽으로 이렇게 쑥 가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을 하면서 가는 그 코스인, 드라이브 코스인데요. 여러분에게도 이제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원래 이 코스로 오면은 그 이제 홍성의 어사리 마을에 이제 노을 공원이라든지 그런데 상당히 멋진 그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에 가로수가 무궁화 꽃이 많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무궁화 꽃도 이제 많이 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장마의 이제 끝 주간이라 이제 슬슬 내일부터 주말이면은 사람들이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많이 오실 텐데요. 그 어사리 노을공원에 가면은 그 해안 그 전망대도 있고 그다음에 차박이나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전부 이제 무료인데 요런 것들 하셔야 됩니다. 차박이나 이제 캠핑 그다음에 백팩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이제 방파제 저런 데 보면 이제 많은 저 여행 관광객 분들이 오셔서 이제 바다 낚시, 이제 낚시들 이제 많이 하시고 텐트에서 이제 하루 이틀 주말 여행을 이제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이제 도로는 이제 여기 국리에서부터 서부, 남당항, 그 다음에 천북 가는 그 길을 추천드립니다. 자전거 코스도 좋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큰 이렇게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사가 이제
이제 해수욕을 할 만한 그런 분위기 충분히 납니다. 서해안에 이제 인공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이제 외목 마을이 있는데요. 외목 마을에도 보면 모래해변이 있는데 그 모래해변을 많이 채워놔가지고 거기가 인공 거의 뭐 해수욕장 수준으로 변했어요. 여기 충남 홍성에도 해수욕장은 이제 없는데 여기 홍성의 남당리 해변 이쪽에 지금 동쪽으로 한 1km 정도 1km는 안 되겠고요. 한 7,800m 정도 이렇게 그 모래 해변을 지금 다져서 뭔가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기 보이는 저기가 이제 외도인 것 같은데요. 외도이고 그쪽 넘어가 이제 저기 안면도 섬입니다. 쭉 있는 게 안면도죠. 안면도를 쭉 이렇게 따고 가면 끝부분에가 영목항인데요. 그 영목항에서 지금 해저터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원산도하고는 이미 다리가 연결이 돼서 원산대도 이제 주말이면 많은 분들이 지금 막 방문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뭐 코로나 시대에 거리두기 하면서 지금들 주말이면 그래도 이제 많이들 지금 여행들 다니시고 하는데요. 이제 장마도 끝무렵인데 지금은 이제 해수욕을 해시러 가야 되는데 해수욕으로 하러 가려면 역시 해수욕장도 그 모래가 많이 있는 해수욕장이 있고 모래가 없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모래가 이제 많이 있는 데가 이제 보통 뭐 동해안, 남해안 뭐 이런 데 서해안은 갯벌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갯벌성 그 모래도 있는데 모래가 묻지 않고 모래가 없는 몽돌로 이루어진 해변이 있습니다. 서산의 가로림만에 벌천포에 가시면 벌천포 해변이 있는데 그 1박 2일에도 나왔던 곳인데 거기는 상당히 예, 많은 몽돌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해변에 들어갔다 나와도 깨끗합니다. 아주 예, 모래 몸에 묻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런 몽돌 해변 찾아서 해수욕장 가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앞으로 충남 홍성, 네, 국리양 서부면 갯벌 해안도로 네, 기대가 됩니다. 어떤 변화가 된 모습으로 또 새롭게 여기 여행객과 관광객을 맞이할지 상당히 기대감 속에서 예, 홍성의 변화하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